익산시가 전라북도 최초로 위기가구 지원을 위해 익산 나눔곳간을 운영하며 위기가구 지원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나눔곳간이 어떤 곳인지 정화영 기자가 소개합니다. 전라북도 익산시에서는 사상 초유의 코로나19 사태를 나눔과 연대, 익산형 경제 대책으로 극복하고 있습니다. 특히 도내 최초로 위기가구 지원을 위해 지난 2월 1일부터 운영 중인 익산 나눔곳간이 대표적 사례입니다. 익산 나눔곳간은 코로나19 발생 이후 실직, 휴폐업, 질병 등으로 경제 위기에 직면한 시민들을 대상으로 직접 나눔곳간에 방문하면 1회에 한해 5만 원 상당의 물품을 선택해 무상으로 받아갈 수 있는 제도입니다. 나눔곳간은 전국 각지에 있는 시민과 단체, 기업 등으로부터 자발적인 물품과 후원금을 받아 채워지고 있어 더욱더 큰 의미를 주고 있습니다. 지난 3일엔 서울시에 거주하는 송시한 씨가 익산시청을 직접 방문해 어려운 이웃을 위해 써달라며 나눔곳간에 5천만 원을 기부했습니다. 송 씨는 익산에 특별한 연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나눔곳간의 소식을 듣고 거액을 기부하며 지역사회 나눔 문화 확산에 귀감이 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CJ제일제당은 1,600만 원 상당의 햇반 9천여 개, 식품 클러스터 입주 기업인 개놈의 내추럴바이오와 농협 익산시 지부는 1,000만 원 상당의 물품, 익산시 한의사회와 치과의사회는 각각 기부금 300만 원과 200만 원을 기부하는 등 일반 기업부터 개인과 시민 단체까지 따뜻한 사회적 연대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위기가정이 많이 늘었습니다. 우리 시는 정부 지원 사각지대 노예에 있는 시민들을 돕고 사회 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 행복 나눔 마켓 뱅크와 손을 잡고 나눔 마켓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운영되는 나눔 기부 곳간은 포스트 코로나를 극복할 익산시의 핵심 프로젝트입니다. 나눔 곳간을 통해서 복지 안전망을 구축하고 익산형 경제 대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서 위기에 처한 시민들에게 든든한 희망을 주는 따뜻한 행정을 펼치도록 하겠습니다. 시는 이미 폭발적인 호응을 얻고 있는 나눔곳간에 시민들의 기부 릴레이를 더해 위기 가구를 확대 지원할 뿐만 아니라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을 위한 익산형 경제 지원 대책으로 코로나19 위기 돌파에 적극적으로 나설 방침이라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복지TV 전북 방송 정하영이었습니다.